시작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은요, 쉽게 설명할 건데요. 블록체인은 그냥 장부라고 보시면 돼요. 장부는 이런 걸 장부라고 하잖아요. 슈퍼마켓 장부예요. 그래서 슈퍼마켼 가면 뭐 소세지 얼마, 누가 누구에게 얼마 꼬갔음, 뭐 빌려가서 외상했음, 뭐 이런 거 잡잖아요. 그냥 블록체인은 장부예요. 블록체인은 교수님들마다 또 다른 교수님, 어떤 교수님은 하나의 컴퓨터다, 뭐 월드 컴퓨터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입문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장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슈퍼마켓 장부예요. 요거. 이 마을 주민이 지금 여기 한 30분 계시거든요. 30분 계신데 슈퍼마켓 장부는 저 혼자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블록체인 장부는 이 마을 사람이 다 갖고 있어요. 30명이 다 갖고 있어요. 이건 똑같은 장부를 30명이 다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한 명이 여기다가 라이팅을 하면 제가 한 줄 쓰면 30개 장부가 다 연동돼서 다 똑같이 라이팅이 돼요. 그래서 슈퍼마켓 장부인데, 블록체인은 장부인데 30명이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산 장부라고도 불러요. 한국 우리나라 말로는 분산 장부라고도 불러요. 블록체인은 장부예요. 장부에는 이런 거 적죠. 우리가 철수가 영희에게 얼마를 줬다 하고 뭐 지성이 찬호에게 50원을 줬다 이런 걸 적는 게 장부잖아요. 실제로 블록체인에도 딱 요것만 적혀요. 적어도 비트코인은 딱 요것만 적혀요. 아, 뭐 좀 어려운 얘기는 적을 수가 없어요. 어려운 얘기는 뭐가 있죠? 뭐 철수가 1,000원을 뽑았는데 50원씩 이자를 갚기로 했고 만기일은 언제다, 이렇게 좀 어려운 거는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은 못 적고요. 다른 애들은 적을 수 있어요. 딱 요거 적어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줬다, 요거만 들어가거든요. 요게 장부예요. 자, 이거를 슈퍼마켓에서는 종이에다 적죠. 이게 종이 장부예요. 네.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장부는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합니다. 그렇죠?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해서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철수가 영희에게 100원을 줬다, 이것을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도 저장을 하고 데이터베이스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은, 데이터베이스는 내부적으로 인덱스 테이블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 테이블에 넣으면 이게 가나다 순으로 소팅을 하거든요. 소팅을 하고 이 로우 데이터가 있는 레퍼런스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 레퍼런스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굉장히 빨리 찾아갑니다. 빨리 찾아가요. 오케이. 영희의 지출 내역을 찾아볼게요. 영희의 지출 내역을. 너 영희니? 아니, 철수죠. 너 영희니? 영희죠. 이제 200원을 쓴 거예요. 너 영희니? 아니죠. 너 영희니? 아니죠. 그쵸? 제가 지금 한 거를 풀스캔이라고 불러요. 이걸 다 읽어봤잖아요. 이게 100만 번이면 100만 번을 읽어볼 거예요. 너 영인이 영인을 100번, 100번 부를 거예요. 아무리 컴퓨터가 빨라도 시간 걸리겠죠.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데이터베이스 시간이에요. 데이터베이스는 인덱스 테이블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너 영인이 영이 맞아요. 그러면은 이 레퍼런스를 타고 찾아가면 200원을 금방 가지고 와요. 너 영인이 지성이죠. 아니에요. 너 영인이? 하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가나다 소팅이 되어 있으니까 금방 찾겠죠. 이게 밑에 있어도 사실 금방 찾아요. 대충 이렇게 찔러 레인지 찍어보면 금방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는요, 굉장히 대용량 처리도 할 수 있고요. 굉장히 빠르고요. 하여튼 장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장부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100가지라고 하면, 특징을 100가지라고 하면 그 중에 97가지는 데이터베이스가 뛰어나고요. 한 3가지 정도는
블록체인이 뛰어나요. 그래서 대부분의 장부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세 가지 굉장히 특이한 경우는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데이터베이스가 압도적으로 좋아요. 블록체인보다 압도적으로 좋아요. 근데 데이터베이스에 적어야 될 걸 블록체인에 적겠다고 우기면 이게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안 풀려요. 블록체인에 적어야 될 걸 데이터베이스에 적어도 안 되고요. 특징을 이제 계속 볼게요. 자, 우리가 장부가 본 게 두 개예요. 조미장부, 데이터베이스예요.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을 볼게요. 똑같은 데이터를 블록체인에서는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블록에 데이터를 적어요. 데이터를 적는데 블록체인에서는 요거 한 줄을 트랜잭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부터 트랜잭션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트랜잭션을 하나, 두 개를 담았어요. 이 블록은 뭐예요? 블록은 한 1MB 정도 되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1MB 되는 저장 공간이에요. 비트코인은 1MB고 이더리움은 좀 더 작아요. 한 번 더 크고. 여러분 1MB에다가 트랜잭션을 담으면 많이는 못 담겠죠. 대충 감이 오잖아요. 한 1000개에서 3000개 정도 들어가요. 경우에 따라서 1000개에서 3000개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1MB 되는 공간에다가 이런 트랜잭션을 한 3000개, 1000개 정도 담으면 꽉 차요. 꽉 차면 이 텍스트를 가지고 해시값을 뽑아내요. 해시값은 저도 잘 몰라요. 이게 암호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암호에서 그냥 이 부분만 외우세요. 이 텍스트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해시값은 이게 이 세상에서 유일해요. 근데 얘는 64자야. 물론 이게 SHA-256 뭐 포맷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 텍스트로 나올 수 있는 해시값은 이 세상에 이게 유일해요. 제가 여기다 점을 하나 찍으면 이게 바뀌어요. 뽑아낼 수 있는 해시값이 유일해요. 얘를 블록에 같이 저장을 해요. 그러면 첫 번째 블록이 완성된 거예요. 쉽죠? 블록 그 천 개에 대해서 하나 해시값을 뽑아낸다. 네. 천 개. 네. 블록당 해시 한 개. 맞습니다. 이 블록에 한 천 개 정도의 트랜잭션이 있을 건데 그걸로 해시값을 하나 뽑아내는데 여기는 글자가 되게 많지만 얘는 64자예요. 딱 하나 나와요. 오케이. 그럼 이제 첫 번째 블록이 완성된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블록을 볼게요. 또 똑같은 일을 하죠. 블록을 만들고 용량이 얼마요? 네, 감사합니다. 네, 1MB 정도에다가 트랜지션 한 1000개 정도 담고요. 담고 특이한 건 전 블록의 해시값을 카피해요. 카피하고 얘 세 개를 가지고 버무려서 해시값을 뽑아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해시값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얘가 두 번째 블록이에요. 쉽죠? 쉽죠? 세 번째 블록은요? 뻔하죠 뭐. 뭐 블록 만들고 그전 블록 해시값 카피한 다음에 트랜잭션 담고 또 이제 버무려서 해시값 뽑아내서 내면 이제 세 번째 블록인 거죠. 세 번째 블록. 이게 다예요. 블록이 SH256 해시값을 가지고 체인을 이루고 있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블록이 이렇게 얘하고 얘가 같고 얘하고 얘하고 같고 계속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블록 체인이에요. 그런데 네. 블록 3에서 지금 블록 1에서 블록 2로 이제 복사 53F30 네. 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7AC를 만들었는데 그럼 블록 3 같은 경우는 뭐를 복사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 요거. 아, 그 전 블록의 해시값. 네. 전 블록의 해시값을 가지고 와요. 이거는 이제 얘 입장에서는 커런트 해시고 얘는 그 전 블록의 해시값이고요. 프리비어스 해시값이고요. 가지고 와요. 얘도 사실 있었어요. 얘도 사실 있었는데 얘는 이 전 블록이 없잖아. 1번 블록이니까 여기는 빵빵빵빵을 대신 넣어놔요. 뭐 아무것도 없으면 이상하니까 빵빵빵빵을 넣어놔요. 이게 다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공부 다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어렵게 설명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고 쉽게 설명하면 쉽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저거 무조건 1번을 모든 회에 대해서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하니까 네. 가르침을 준 거예요. 네. 1번 블록은 제네시스 블록이에요.
이때 1번 블록은 좀 독특해서 제네시스 블록이라고도 부르고요. 이게 비트코인이고, 아니 그 강사님 그 비트코인 말고 코인 많이 있던데요. 뭐 되게 많잖아요. 뭐 이더리움도 있고 뭐도 있고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1메가니까 담을 수 있는 트랜잭션이 한 많지 않잖아요. 그걸 많이 담으면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나온 게 비트코인 캐시예요. 비트코인 캐시는 이게 8메가예요. 한 8배 커요. 그럼 더 많이 담겠죠. 좋겠죠. 이더리움은요. 여기에 아주 긴 텍스트를 넣을 수 있어요. 아주 긴 텍스트를 넣을 수 있어요. 그 텍스트에다가 뭘 넣냐면은 소스 코드를 컴파일해서 넣어요. 근데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짜서 그 프로그램을 컴파일하는 게 이렇게 길게 글자가 나오겠죠. 그걸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넣고 이 소스 코드를 실행시켜줄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거든요. 운영체제가 하나 있어요. 조그만 버추얼 머신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 여기다가 요거 대신 소스 코드 넣으면 그 이더리움이에요. 비트코인 골드는요 똑같이 생겼는데 합의 알고리즘을 조금 바꿨어요. 조금 바꾸면 그게 이제 비트코인 골드고요. 뭐가 있죠? SV. SV요? 제가 요즘에 SV 잘 몰라요. 비슷하지 않아요? 비트코인 캐시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EOS는 계속 합의 알고리즘을 바꿀 것 같은데요. 합의를 얘는 지금 한 천만 명이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아까 종이장부, 종광 종이장부 슈퍼마켓은 30명이 장부를 갖고 있었잖아요. 이 비트코인 장부는 대충 한 천만 명이 갖고 있겠죠. 그렇죠? 전 세계 다 채굴하니까 천만 명이 갖고 있겠죠. 이오스는 그걸 21명으로 줄였어요. 천만 명이 합의하는 것보다 21명이 합의하면 되게 빠르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겁나 빨라요. 이렇게 겁나 빨라요. 여러분, 리플 아시죠? 리플 하면은 막 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밀려 계신 분들 많으신데, 리플은요, 이 장부 관리자가 30명도 아니고, 천만 명도 아니고, 21명도 아니고, 한 명이에요. 그래서 겁나 빨라요. 거의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든 게 사토시고요. 사토시가 만든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조금씩 바뀌어요. 계속 볼게요. 근데 아까 이게 1메가, 3메가 네. 속도가 더 빠르니까. 블록 생성 타임을 줄이면 빠르게 할 수 있어요. 비트코인은요, 이 블록이 생기고요, 다음 블록이 대략 10분 후에 생겨요. 그러면은 1초에 몇 개를 처리할 수 있냐면, 이게 1000개인데 10분마다 하니까 나누기 해보면은 1초에 한 5개, 4개 정도 처리할 수 있어요. 1초에 4개 정도가 처리가 돼요. 근데 이 버스가 8배 커지는 거죠. 더 많이 처리할 수 있어요. 비트코인 캐시의 블록 생성 타임이 몇 분이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물론 비트코인도 블록 생성 타임을 줄이면은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캐시는 일단 이걸 키웠어요. 빠르게 하자. 근데 그건 빠르게 키웠는데 빠르다고. 네, 이게 커졌는데 뭐가 빠르죠? 아, 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질문은 중간중간 이렇게 치고 들어오셔도 아주 좋아요. 저 강사 입장에서는 질문이 없는 게 걱정이거든요. 언제든 지셔도 돼요. 철수가 영희에게 100원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블록이 생성돼요. 방금 생성됐고 이게 아직 없어요. 그리고 제가 200원을 또 보냈어요. 근데 그게 여기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와서 적혀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여기다 라이팅을 하니까 제게 천등에서 밀린 거예요. 여기 못 들어와. 그러면 또 10분을 또 기다려야겠죠. 근데 거기도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제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근데 이 블록이 더 크면 제 것도 좀 받을 수 있겠죠. 스님 것도 될 수 있겠죠. 더 많은 데이터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인데 인서트를 라이팅을 10분에 1000개밖에 못하는 거예요. 얘가. 근데 10분에 8000개를 하면 더 빠르겠죠. 빨리 라이팅을 할 수 있겠죠. 데이터베이스 성능